심한 듯한 오백이. 어? 차마 강아지들은 무서워 못 덤비겠고 가장 만만한 대상을 차지한 녀석이 복수를 한 거. 예뻤다 이거죠 강아지들. 어떡해. 놀랐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 컵라면 먹으려고 눈물입니다. 아이고. 오백이와 1년 남짓 함께하며 이렇게까지 물려본 것은 처음. 아픔보다 서운한 마음이 더 크다는데. 여기 떨어지잖아 자꾸. 너 지금 웃는 거야 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대체 뭐 한 거야? 지금 라면은 먹어. 지금 강아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많이 화가 나는 상태에서 이제 은별이가 옆에 있었으니까 누구 물 사라 먹으니까 이제 화풀이 은별이한테 한 거야.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는 오백이. 가만히 앉아. 앉아 이렇게. 몰려 몰려 몰라. 내가 왜 내가 뭘. 오 깜짝이 저 갑자기 굴러들어온 녀석들한테 사랑 뺏겨 관심 뺏겨 혼까지나 철모르고 살았던 행복했던 시절은 다 가고 원숭이들 기가 푹 죽었다 죽었어. 풀 죽은 원숭이들에게 힘찬 기운을 팍팍. 새 식구들 때문에 잔뜩 위축됐을 녀석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 동네 놀이터를 찾아 나선 가족들. 아이고 공기 좋네. 공기 좋아. 봄볕도 좋고 따스한 게 좋아. 간만에 철봉을 보고 신이 난 녀석들. 자, 내 철봉 실력 한번 보실래요? 으차! 하나 둘 으라차! 아이고 신이 났네 신이 났어. 이렇게 겁없는 녀석들이 왜 그렇게 별이 다리 앞에선 꼼짝도 못했던 건지. 이젠 미끄럼까지? 어린이들 같아요. 아주 신났어요 얘네. 잘 노는데요? 퉁퉁이 이리 와. 막내 퉁이까지 스트레스 그냥 확 풀었다 확 풀었어. 자, 이제 충전 완료. 그날 오후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놀고 있는 별과 달이 샘이 급히 목부터 죽이는데 그리고는 뒤를 돌아보기가 무섭게 오! 어머. 별이를 향해 돌격! 오! 앞에서 한 번 또 옆에서 한 번. 야 시간차 공격으로 대반격이 나서 원숭이 부대. 너 이제 조심해라. 응, 알았지 우리 간다 너. 오, 정신이 없어가지고 믿기 힘든 현실. 내가 무슨 짓을 당한 거야? 별이 분노의 소리를 지르고 내빼는데 샘이 끝까지 따라붙다가 전세가 역전되는가 싶은 순간 오! 알고 보니 유인작전이었다. 함정에 걸려들고 만 것. 어머. 결국 별이 저항 한번 못하고 방구석 신세가 되고 말았다. 원숭이가 확실히 머리가 좋잖아요. 엄마 품까지 먼저 차지해버린 샘이. 가 이별이 뭔가 다 컸잖아 저리. 가 별이다리 뭐라고? 머리. 아니 애기잖아 애기. 보다 못한 엄마가 화해에 나서 보는데 봐봐 잘 때리네. 사이좋게 사이좋게. 어 싫어 이쁘지 이렇게.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의 샘이. 네 이쁘지. 서로 시선 회피.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뭐가 이뻐 검둥이가. 손까지만. 둘 사이엔 또다시 어색한 기운이 흐르고. 자, 봐봐. 이렇게. 손까지만 이렇게 손까지만. 봐봐. 뭇 조금은 억지스럽긴 하지만 둘 사이엔 희망이 보이는 것도 같고. 앉아. 예쁘게. 난 이런 억지화에 반댈세. 아유, 별이 저 진심 없는 표정 봐라. 반댈세. 다음 날. 외출 준비에 분주한 가족. 똥이는 앙증맞은 가방까지 메고. 자, 세미도 준비 끝. 아이고, 어디 가시게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요. 애기들 데리고 공기 좋은 데 가요. 별과 다리가 온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가족 여행. 오랜만에 나들이. 아이고, 가족과 함께하니 웃음이 넘친다. 원숭이들은 따뜻한 물로 그간의 긴장을 녹여버리고 우리 별이는 커다란 오빠 언니의 귀여움 한껏 받는 시간. 오 저기 머리가 참 크시네요 형님들. 야, 누님 참 행복하게 누님 사네요. 어우 네. 네.
강아지들은 확 트인 자연에서 마음껏 달리고.